그러면은 월 2,000단어. 월 2,000단어 가까운 많은 단어를 어떻게 단기간에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암기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보는데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물론 이해가 중요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그걸 응용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 이해만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암기는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있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만 했다가 까먹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 학습법이죠. 근데 한번 외웠다가 쭉 망각의 곡선을 보면은 하루만 지나면 7%만 남는다고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몇번 반복해야 되냐?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7번 반복해야지 62%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14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14번 안 한다는 얘기죠. 왜안 할까요? 반복하는 게 단순 반복하는 게 지루하고 양이 지루한 것보다도 사실은 양이 너무 많이 많아서 단어장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14번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아서 반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반복할 때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반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원리는 두뇌 학습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설번트 증후군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책을 한번 보면 98% 정도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또는 과잉 기억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몇 년도 몇월한 10년 전에 몇월 며칠 날 하면은 그날 아침에 뭐 입었었고 무슨 일 있었고 요거까지 영상처럼 쭉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는 암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지워주는 장치 때문에 이제 너무 잘 까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뇌가 어떤 식의 암기를 잘하는지를 일단은 볼 필요가 있는데 글씨보다는 그림을 더잘 외우고 스토리가 없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걸더잘 외우고 평범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웃기거나 아주 특이한 거는 더잘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나 보통 학습에 관련된 정보는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렇게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 단어 암기를 시킬 때도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같이 이용한다는 건데요. 보통 인강,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인강 사이트, 저는 대형 학원에서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쉽게 할수 있을까? 특허도 출원해봤고요. 단어 암기 게임도 만들어봤고, 단어 암기에 대해서 고3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리딩 스킬, 문제풀이 방법이 있어도, 단어 암기가 안돼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단어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런 이런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있는데, 보통 인강에서는 어떤 것이 맞냐, 메이저 아주 큰 대형 인강 사이트에 유명하신 선생님들, 물론 그 선생님들이 강의는 더 저보다 훨씬 잘하지만, 강의 설명에 그친다거나, 이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두뇌 학습법만 이용한다든지, 요렇게밖에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두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두뇌 학습법에서는 뭐 연상 학습법, 연독법, 또는 뭐 어원학습법, 또는 음성학습법,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고,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고, 어떤 책은 이것만 이용했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암기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서 끄집어내주는 건데, 이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어원을 가지고 하든지 연상학습법을 이용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할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 어떤 방법인지에 연연하지 않고 이 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두뇌학습법과 그다음에 반복학습법에서는 아까 이제 속도, 패턴 이런 게 중요한데
반복학습법에서 이제 제가 이용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냐면은 누적 반복법, 패턴 방법법, 폐화 암기법, 메모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최적화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어느 정도 빠르냐? 10분에 100단어? 최근에 재본 적은 없는데 제가 보통 한 줄에 40단어 정도 하거든요. 한줄 하는데 5분? 두줄 하는데 10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물론 단기 암기 그다음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단기 암기를 시켜주는 데는 10분이면 100단어 정도? 요 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지 않을까. 요 방법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요 방법만 이용하지 않고 저는 논리와 추론이라는 방법을 중간중간에 이용을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지루하게 암기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